페달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이런 류의 좀저 안드로메다로 가는 사운드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본 아날로그 페달보드를 하나 두시고 옆에다가 그냥 이거를 추가로 사용을 하시는 것만 해도 추가로 살 페달 네다섯 개는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Gear Times. 에미 90B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리셋 투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직접 승채 씨와 함께 톤을 만들어 보면서 여기 있는 사운드를 우리가 저번에 요 섹션만 봤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오늘은 여기 위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뱅크 이제 9까지 저희가 하면서 36개의 프리셋을 다 살펴봤는데 이 위로 올라오면은 U1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 프리셋이 나옵니다. 이쪽에다 이제 직접 사운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쪽을 다루기 위해서는 메모리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메모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여기가 꺼지고 여기 컴프 필터 이뭐 드라이브 신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끄고 기본 세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앰프입니다. 앰프 드라이브 콘서트, 스튜디오, 실버 튜브, 클래식 블루, 솔리드 스택, 팻 튜브, 다크 드라이브, 어쿠스틱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뭐 내추럴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EQ를 만지셔서 사운드를 보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게인도 올려주실 수 있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앰프를 하나 정해서 그 다음 걸로 가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뭐 저희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까요? 그럴까요? 옥타브 네. 베이스부터 해서 그러면은 이쪽에 컴프를 눌러주고요. 컴프. 다이나포 멀티 컴프고 네. 다이나 컴프고 리미터가 있네요. 네. 튠 다운 좋습니다. 이쪽 섹션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섹션 한번 볼까요? 필터 섹션입니다. 언벨롭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앰빌로 필터. 페이저 세부 항목들 밑에서 다 만져주실 수 있고요. 오버톤 휴머나이저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쉰머링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버톤을 만져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 가시면 되겠죠. 딜레이 리버브 들어가서 여기 아예 쉰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운드를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는 궁금한 게 또 이제 신스류. 신스류 한번 들어볼까요? 신스 소. 스퀘어입니다. 소우파와 스퀘어파. 아이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브 퍼즈 메탈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부스트 이쪽 퍼즈 가볼게요. 네, 모듈레이션도 한번 들어볼게요. 코러스입니다. 트레몰로요. 플랜저요. 슬라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끊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톤을 직접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위치에서 그냥 정해진 것만 켜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아까 만들었던 이런 뭐 필터라든가 뭐 앰뷸러 필터라든가 신스 사운드 여기에 있는 쉬머라든가 이런 좀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려면 사실 이펙터 보드 많이 짜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내 페달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이런 류의 좀 저 안드로메다로 가는 사운드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본 아날로그 페달 보드를 하나 두시고 옆에다가 그냥 이거를 추가로 사용을 하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살 페달 네다섯 개는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본 톤도 당연히 좋지만 이 기본 톤은 나는 좀 아날로그틱한 걸 원해. 그럼 아날로그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프리앰프 계열을 맞춰 놓으시고 이쪽을 좀 서브로 이렇게 특이한 장르들과 사운드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는 뭐 사실 이런 멀티 팩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라고 하면 이거 하나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고 편안하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80만원에 아날로그적인 멀티 팩터 공부하기 굉장히 좋아요. 네, 다양한 베이스에 네. 필요한 것들을 이쪽에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여기서 만약에 코러스가 딱 켰는데 소리가 나 이런 소리 되게 좋은데 그럼 다른 브랜드는 어떤 소리가 나지? 뭐 이렇게 코러스 한 번씩 찾아보고 네, 찾아보시면 네. 돼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멀티팩터인데 막 20-30만 원대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뭐랄까 실 사용이라기보다 승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냥 그쵸. 이런 이펙터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교보제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로 그 상태에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네. 최종으로 쓰셔도 된다라는 퀄리티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오늘 보스의 ME90B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게 그 구동되는 엔진이 COSM에서 AIRD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이제 퀄리티나 이런 사운드 쪽이 좀 진일보됐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른 개체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이 이펙터의 특징이자 단점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최근에 나온 그 멀티 이펙터류들과는 다르게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인 건 뭐냐면 이펙터 체인은 내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원래 요새는 뭐 아예 소스를 처음에 들어갖고 라우팅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무슨 앰프를 맞아요. 부르고 스피커를 병렬로 놓고 이 순서 바꾸고 저 순서 바꾸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해진 시그널 체인대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ME가 멀티 팩터의 약자인데 이쪽에서 체인을
더 다채롭게 조정을 하시려면은 이제 GT 시리즈, ME 시리즈 말고는 GT 시리즈로 이제 가셔야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스의 베이스 멀티팩터 ME90B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마무리하는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빅보스입니다. 네, 빅보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공구하고 싶은 이펙터 ME90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이펙터 ME90. 네,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공부도 하시면서 세계관을 좀 사운드적인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ME90B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펙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